네, 서울 관악경찰서가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33살 조선을 오늘 오전 조금 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조 씨는 왜 범행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뒤에 30대 남성 3명에게도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조선이 미리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